2020년에 세훈이 희망을 꿈꾸고 싶어서 세훈을 바꾼 10년 연결 반드시 수고하겠습니다. 발표하셨잖아요. 네. 핵심적인 말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. 지금 이 2단계 사업까지 완성되면 네. 보행도로가 연결돼요. 네. 남산까지 다 걸어갈 수도 있고 장인들과 청년들이 함께 결합해서 네. 다양한 산업이 벌어질 것이고요. 여기도 아마 새로운 봄날이 올 겁니다. 이 철거하지 않고 다시 재생 사업을 하는 의미는 뭔가요? 완전히 없애고 새로 쓰는 게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쓰는, 그래서 전통과 현대를 함께 어우러지게 만드는, 그게 바로 재생의 철학이죠. 2020년도에 어떻게 이 세훈상가는 발전하게 될까요? 뭐 그건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. 네. 어쨌든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될 겁니다. 네. 이런...